더 힘을 내. 너를 더 구조돼. 좀 더 힘차게. 더 높이 뛰어봐. 이제 도저히 못 뛰겠어, 보이. 빙빙, 운동을 해야 몸이 더 튼튼해지지. 너희도 알잖아. 근데 너무 더울 때 운동하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보이. 하긴, 그건 그래. 오늘 너무 더워. 얼마나 더운가 볼까? 올해 들어 제일 더운 날이래. 좋아.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본부로 가자. 거긴 시원해. 네, 저예요, 엘루. 훈련하다가 너무 더워서 본부로 가려던 참이에요. 어떡하지, 보잉? 여기도 더워. 에어컨이 고장났거든. 길쭉이 소장님이 이따 고쳐주기로 하셨는데. 하, 어쨌든 본부 안도 이미 찜통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박소사. 왜 하필 이런 날. 알았어요, 엘루. 어쩔 수 없죠. 너무 더워서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겠어요. 다들 엘루 얘기 들었지? 갑자기 갈 데가 없어졌어. 그러게. 근데 말이야. 뭐야, 몽바? 좋은 생각이 있구나. 빨리 말해봐. 있잖아. 극장에 가는 건 어때? 이럴 때 영화 한 편 보면 더위가 싹 가실 거야. 그래! 오늘은 진짜 덥다. 그러게 말이야. 개봉했네. 우와. 오, 극장에 있으니까 정말 시원하다. 내가 보고 싶던 영화도 보고 말이야. 몸은 시원하고 마음은 즐겁고. 설마 시장님이 오신 건 아니겠지? 지금 긴급 상황이네. 어디서 이상한 물체가 툭툭 튀어나와서 마을을 뒤덮었어. 게다가 여기저기서 갑자기 폭발하는 통에 주민들이 놀라서 달아나고 아주 난리 뿜썩이라네. 우리 놀이터 마을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미안합니다. 놀이터 구조대 당장 출동하게. 놀이터 구조대. 놀이터 구조대 힘을 모아 치워! 나도 그래. 여기저기서 공격이 생겼다.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해. 더운 건 조금 참자. 어떻게 할까? 의견을 내봐. 그런데 있잖아, 이건 우리가 많이 본 거잖아. 맞아,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먹었던 거잖아. 이거 팝콘이야. 놀이터 마을을 공격한 게 이렇게 맛있는 팝콘이었다니. 좀 식었지만 여전히 맛있는데. 맞아, 팝콘이야. 어쨌든 잘 됐지 뭐. 오늘 임무는 팝콘만 먹으면 해결되는 거잖아. 빙빙, 이걸 어떻게 다 먹어치워. 너무 많다고. 주민들이 놀라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 저기 좀 봐! 놀이터 구조대! 우리 집 꺼내줘요! 놀이터 구조대! 몸이 껴서 옴짝달싹도 못하겠네! 너무 답답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팝콘에 깔려서 수영도 제대로 못 쉴 것 같다고요! 더운 날에 팝콘 더미에 빠졌다가 나왔더니 온몸이 땀범벅이 됐군. 뽀잉!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팝콘 알갱이가 어디서 날아드는 거야? 아, 글쎄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왔어요. 뭔가 도대체 어디 갔었어? 안 보여서 진짜 궁금했는데. 팝콘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아봤어. 방금 조사하러 갔던 거야. 따라와 봐. 맛있네요. 시장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했네. 잘했어, 봉바. 팝콘 날개들이 여기서 날아온 거구나. 아저씨, 팝콘 트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뜨거운 트럭 때문에 옥수수 알갱이들이 팝콘이에요. 이럴 수가. 배달할 팝콘이 다 쏟아져 튕겨져 버렸어. 어떡해. 아직도 햇볕이 이렇게나 뜨거운데. 여기에 말이야. 그럼 팝콘이 계속 튀겨질 게 뻔한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 뭔가? 소화 전에 물을 들어서 팝콘 차에 열기를 식히는 건 어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뭔가! 빨리 변신해줘! 알았어! 주민들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네. 자네들이 아니면 팝콘의 공격을 누가 막아냈겠나. 그런데 이 많은 팝콘을 이제 어떡한다? 시장님, 저 배고파요. 혼자서라도 산더미만큼 먹어치울 수 있다고요. 빙빙, 이건 너무 많잖아. 먹다가 배 터지겠어. 제 생각엔 말이죠, 놀이터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함께 먹으면 신나요. 제 생각 어때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밖에서 다 같이 영화 보면서 먹으면 더 좋겠어요. 햇볕도
있으니까 시원하게 팝콘 축제를 열어보자고요. 팝콘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라니 정말 좋은 생각이군. 오늘 임무도 해결. 사랑하는 놀이터 마을 주민 여러분, 팝콘의 공격이 끝났으니 이를 기념하여 팝콘 축제를 열겠습니다. 영화는 어떤 걸 봐도 괜찮을 것 같아. 팝콘만 있으면 모두 재밌을 테니까.